돌싱글즈 5 최종규. 그는 이혼 3년 차로 돈과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했다고 말했죠. 직업이 궁금하시다면 최종규 프로골퍼 구글링을 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군대 훈련소 동기가 폭로 글을 올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그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종규 훈련소 동기다. 논산 2010년 8월 16일 입대 27년대 그때 훈련소에서도 골프 친다 뭐다 하더니 골프 프로였네. 그때도 좀 의시되고 나대는 것 같았는데 돌싱글즈 나왔네. 왜 돌싱됐는지 알겠네 라고 올렸습니다. 어땠냐는 댓글에는 애들 웃겨주고 교관 앞에서 골프 모션 보여주고 재밌는 친구였다. 그런데 나는 좀 으스대는 거 있다고 느껴서 별로였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규덕 전 장인에 관해서도 이렇게 글이 올라왔죠. 규덕이 전 장인 진짜 잘 나갔다. 규덕이 와이프 집이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 로얄 법조인에 지금도 엄청 잘 나간다. 와이프도 스펙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규덕이 부모님은 주유소 몇 개를 운영 중이라고 글도 올라왔어요. 현재는 2024년 설립된 법무법인 심 대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군복무 시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손자의 관점에서 풀어낸 자서전 형식의 소설도 집필을 했습니다. 돈은 많겠다. 현재 손세아는 필라테스 강사 및 케이슈로스 대치동 본점 원장으로 알려져 있죠. 구글링만 해도 광고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세아 아들 있다고 스포도 있는데 이혼 사유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혹시 비양육자라고 뜨면 전 배우자 이야기도 들어봐야 너무 자기 홍보하러 나온 사람 같다. 장세봉 관련해서는 이렇게 스포가 떴었죠. 결국 그녀의 장단점에 관해서도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점은 피부 좋고 귀염상이고 비율이 좋은데 단점은 피오나. 현재 댓글 반응은 둘 다 이쁜데 고급진 것과 귀여운 것 중 선호도 차이일 듯. 난 세범이 더 귀여워서 픽. 아니 세범이를 세아한테 비비지 마라. 세아가 헐 이쁜 거고 세범이는 이쁜 게 아니고 그냥 머리빨임. 세아는 딱 오 이쁘다는데 계속 볼수록 그냥 세아가 더 이뻐. 세아가 전체적으로 제일 이뻐. 둘 다 난 세범이.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